끊어 보자. 아, 진짜 그만해라. 아, 뭐 하나 막으면 넘어져. 와! 차원이 와! 수원! 수원! 앉아서 수원이 원장. 와! 1, 3방, 1, 지침. 세계 최초의 충전이 그렇게 뻗다. 아, 이 댓글 재밌다. 베스트다. 최종예선 2차전입니다. 아마 오늘 레바논도 감독이 분명히 이제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는 했지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또 수비축구가 될 것이고 중동의 침대는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펀치 득점을 할 수 있는 오늘의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골대 밀어라! 좋았어! 골이야! 민재가 좋다. 우리 민재 제가 우려하는 사람들은 좋은 친구들이에요.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딱 그거죠. 저번에 우리 흥민이가 얘기했듯이 이제 관중이었기 때문에 이따 보면 상대가 쫄아요. 홈 어드밴티지. 그렇죠. 그래서 홈 경기를 하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, 솔직히. 관중이 있어버리면 막 뭐라고 하고 막 그게 원래 홈 경기 이점인데 그런 게 없다는 건 이제 상대방한테는 좀 더 편하게 경기를 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는. 지금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럼 4강은 못 가는 거예요? 쉽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무시할 수 없죠. 아예 무시가 아니고 저는 최고가 그거라고 봐요. 이만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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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걸 봐. 저걸 봐. 아 진짜 미쳤다. 와 이재성 슛 기가 막힌 약간 백헤딩식 헤딩슛이었는데 야 저걸 막아. 그럼 뭔가 중동끼리 붙었을 때 친해질 거 없어요? 쟤네는 또 그걸 누린가 잘 안 하지. 같이 안 넘어지기를 했나. 쟤네들끼리는 많이 안 넘어지는 것 같아, 그치? 하이차이도 진짜 애가 몸이 진짜 좋다, 그치? 약간 진짜로 황소 같아. 뭐 벌써야? 벌써 넘어져? 이게 뭐야? 에이! 친구는 좀 많이 한국 경기 많이 봤던 친구인데 정확히 근데 심판이 알아요. 일어나라고. 이거 뭐 발차기를 해. 아 진짜 웃긴 놈들이야. 발이 가슴까지 올라와. 아니 전반적으로 추가 시간이 4분. 4분 자빠졌다는 거 아니야 지금. 배워! 됐어! 어? 또 넘어져? 아 진짜 그만해라! 하나 막으면 넘어져. 아 역시 내가 얘기하냐 하냐 골킥 바로 나오는데 내 유튜브 보나. 아 답답하다 진짜. 야, 슈팅을 세면 셀수록 넘어지는 이거 어떡하냐. 약하게 때릴 수도 없고. 이건 내가 약이라고 골 먹으면 골프가 안 했을 거야. 그 골프 그 한 골 먹잖아? 최고의 반응 속도가 나올 거야. 안 할 거야. 그래서 바로 올려라. 됐어. 오! 와! 차은이 와! 엄청 수원! 수원! 앉아서 수원! 수원의 원장! 와! 오 수원이니까 빛이 많아네. 야 이제야 뚫리네요. 아니, 와! 교체하자마자 1분만에 넣었어. 그니까요. 나는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게 이제 이래도 넘어질까를 한번 진짜 한번 봐보세요. 다. 반대 우리가 일하고 가서 우리가 침대 축구를 보면 어떨까? 그러면 쟤네도 알 거 아니야. 아 이게 답답한 거구나. 이런 거야? 저렇게 빠른 애들이었어? 와 진짜 이기는 거랑 지는 거랑 이렇게 달라? 됐어! 어. 왜 해야지? 누군가 해야지? 가자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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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때려야지! 어. 아. 아니 안 해봐갖고 뭐가 진짜 서로 네가 때려 네가 때려 있는 그런 느낌 같아. 가자, 때려 그냥! 됐어! 황치 엄청 진짜 아니 다 왜 슈팅들이 왜 이러는 거야? 아무도 없는 거야. 어, 설마. 야야야야. 오씨. 오. 아 그러지 말라고 진짜 끝까지. 아 큰일 날 뻔했는데 끝까지 그래도 1-0으로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. 아 그래도. 형 이번에 댓글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? 재밌는 거 많이 나온 거. 알겠습니다. 네. 첫 번째입니다. 중동 애들은 단체로 교육받나. 제가 뭐 컨텐츠도 했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전반과 후반이 너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. 두 번째, 잔디에서도 저러는데 운돌 막 보여주면 엉엉 누워있을 듯. 아
계속 누워있는다는 걸 재밌게 표현해 주셨네요. 이것도 약간 침대축구 얘기를 또 해주셨고. 아 진짜 골표가 누워버리니까 답도 없네. 이거는 제 컨텐츠를 보신 분이 아마 댓글 남겨준 것 같아요.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. 골키퍼가 넘어지면 경기가 재기되기 전에 이제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드보단 필드 내보내면 되는데 골키퍼는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1. 선방 1. 지친 세계 최초의 충전인 골키퍼. 아 이 댓글 재밌다. 베스트다. 오늘 충분히 쓸 수 있는 댓글이었어요. 기침하는 듯한 느낌. 저도 이제 자는 줄 알았으니까. 황희찬 확실히 폼이 좋네요. 울버햄튼 기대된다. 오늘 황희찬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. 황희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스피드와 파워 뭐 이런 면이었고 뭐 얼스타의 강력도 굉장히 깔끔했고. 여섯 번째입니다. 국대에서 존재감은 송흥민보다는 김민재다.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, 김민재가 다 똑같은 국가대표 선수여서 똑같이 존재감이 확실히 뛰어난 선수들이다. 손흥민 빠진 대표팀을 생각하기 싫으시죠. 김민재 빠진 대표팀도 똑같거든요. 그렇게 공수에서 공격은 손흥민, 수비는 김민재가 있다는 건 대한민국 굉장히 큰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존재감이 좋다라는 것보다 둘 다 존재감이 대단한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7번이 굉장히 재밌네요. 또 여진구 박보검 듀오는 반칙 아니야 라는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? 이게 제가 정확히 탁 안 오는데 얼굴 얘기신 것 같아요. 박보검은 창원이 쪽에 좀 가깝고 여진구 씨는 이제 이찬이 쪽에 가까워서 아마 엄청난 칭찬 뭐 이런 듯한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 넣을 수 있을 때 못 넣으니까 마지막까지 불안하네. 아 이거는 끝까지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고 보신 분들이 정확히 남겨주신 댓글인 것 같아요. 레바논이 마지막에 찬스가 있었거든요. 그 전에 이제 좋은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골을 못 넣은 거에 대해서 또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제 불안한 느낌으로 이제 댓글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뭐 얘기를 드리면 오늘 경기를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건데 전반과 후반에 경기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는 횟수.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. 우리가 선제골을 넣으면 끝나요. 중국 축구를 없앨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선제골을 넣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경기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후배들 화이팅! 리슈스!